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우빈 기자입니다. 첫 번째 이슈, 김동선과 전처에 계속되는 폭로전입니다. 최근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 출신 김동선이 여자친구와 함께 우리 UNSO에 합류하면서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일로 문매를 맞았는데요. 김동선은 현재 이름과 사진이 등록돼 있는 배드파더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엔 김동선이 아들 전처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가 아들과 나눈 메시지를 보니 김동선은 아들에게 걱정이 된다며 자신과 같이 살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계속 집에 안 오면 아빠랑 살겠다. 누나는 교회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간다. 그 남자가 운전해서 싫어한다고 답장했습니다. 전처와 대화 내용도 보겠습니다. 전처는 김동선에게 너는 참고 있는 나한테 왜 그러냐. 잠시 후 상간료 기사 내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 양육비 안 주면 끝까지 받아낸다고 말합니다. 김동선은 전처의 이름을 밑빠진 독이라고 저장해 둔 게 눈길을 끄네요. 김동선은 결혼 14년 만인 2018년에 이혼했습니다. 슬하의 1남 1녀를 둔 김동선은 2019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이 씨는 김동선이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다가 2020년 1월부터 아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김동선은 연인 임민정과 출연한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양육비 미지급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김동선은 연금 박탈과 코로나19로 인한 낮은 수입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면서 300만원을 벌어 200만원씩 계속 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처는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또 반박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 김동선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폭로전의 끝은 언제일까요? 두 번째 이슈, 샤이니 이즈 백! 돌아온 완전체 샤이니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컴백한 그룹 샤이니가 새 앨범 발매와 동시에 글로벌 차트 1위를 휩쓸며 막강한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2월 22일 공개된 샤이니의 정규 7집 Don't Call Me는 발표되자마자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세계 45개 지역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앨범은 국내 음반 차트 일간 1위를 차지했고 중국 QQ 뮤직, 후원 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일본 라인 뮤직 앨범 톱100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네요. 타이틀곡 Don't Call Me 역시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쓸었고 수록곡들도 차트 줄세우기를 기록하며 여전한 샤이니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온유키, 민호의 군 제대 이후 2년 6개월 만에 완전체로 뭉친 샤이니. 역시 완전체일 때 가장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세 번째 이슈, 아이돌 확포 끝은 어디인가. 인기 아이돌을 비롯한 배우들의 학교폭력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의 소녀추, 스트레이키즈 현진, 몬스타엑스 기염, 더보이즈 선우, 에버글로우 아샤에 이어 가수 현아까지 학폭 논란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이들의 소속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시 고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현아는 직접 학폭 의혹을 부인하면서 폭로글을 쓴 분이 마음으로 행복한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